자, 이모군란의 성격. 일단 99인의 반란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도시 하층민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이 사건의 성격을 뭘로 본다? 개화 정책 전체에 대한 반발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청나라의 내정 간섭 강화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이모군란 줄거리를 좀 이야기식으로 보겠습니다. 책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뒷얘기스러운 것들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일단은 반정부 반외세 운동인데요. 시작은 별기군과 신식군대죠. 그리고 구식군인들 얘네들의 차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90군인들 2형으로 축소된 거 봤고요. 자, 국가에 돈이 들어갔는데 어느 쪽에 당연히 집중된다. 별기군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도 별기군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뭔가 불만인데 심지어 얘네들 월급이 13개월이 밀립니다. 자, 생각해봐라. 월급이 13개월 동안 끊겼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갖다 13개월 동안 안 갖고 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먹을 게 없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딱히 불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배고파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이 뛰어옵니다. 얘들아 기쁜 소식 있다. 월급 준대. 민이 월급 주는데 근데 한 달치만 준대.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 이때 돈 쓰는 일들 보시면요. 재밌는 것들 많아요. 이때 고종의 이제 그 아들 결혼합니다. 순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신부한테 혼수로 비단을 갖다가 왕창 일본에서 직수입해다가 선물로 안겨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쓸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이제 또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왕자님 건강을 빈다면서 금강산 12,000봉마다 봉우리봉우리마다 돈과 이제 음식을 왕창 쌓아놓고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런데 쓸 돈은 있는데 군인들한테 월급 줄 돈은 없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요. 물론 국가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또 다른 하나가 이유가 얘기 듣다 보면 밝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달치 준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나마 쌀로 준대요. 그래서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간 곳은 선해청이란 곳입니다. 기억 안 나지? 선해청. 잠깐 등장했었던 곳이에요. 대동미를 이제 관할하던 곳이 선해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국가가 세금으로 받은 곡식들 쌓아두고 관리하는 곳이 선해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뭔가 좀 험악하게 생긴 애들 둘이서 야 줄 서 이 앞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받아보니까 열어보니까 반쯤 모래가 섞여 있다든지 반쯤 쌀겨가 섞여 있다든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쌀들을 갖다 왕창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항의했지요. 야,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개돼지 먹으라고 주는 거냐. 그랬더니 얘들이 대답합니다. 야, 니네 개돼지다. 이거 나 먹고 꺼져.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잠깐 잊어버린 게 있죠. 자기들이 욕설을 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다? 군인들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신나게 두들겨 팹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포졸들이 출동해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상황 다 제압하고서 그리고 주모자 군인들을 갖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 입장에선 더 불만인 거예요. 아니 월급 밀린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한 달치밖에 안 주는데 곡식으로 준다고 해서 갔더니 그나마 제대로 된 곡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를 했더니 욕을 좀 주먹먹었고 주먹을 좀 휘둘렀을 뿐인데 친구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일단 대장님을 찾아갑니다. 이쪽 2형 쪽 책임자예요. 그래서 훈련대장이었던 사람한테 가서 대장님 저희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대장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대장님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어디에다 항의를 해야 될까? 선해청에다 일단 항의를 해야겠지? 이상한 쌀을 줬으니까. 근데 선해청을 책임지시는 분이 성함이 이래요. 성함이 이래요. 이름이 이래요. 자, 무슨 느낌이든지 일단 민씨죠. 그리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명성황후 사촌오빠이자 그리고 민씨 일파의 우두머리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서 야 이 새끼야 우리 애들 월급 제대로 줘라고 했다 어떻게 될까? 자기 모가지가 잘리겠지.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줄 테니까 민경호 대감한테 가져가 봐라라고 해서 애들한테 줘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막 민경호 대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주면서 행패 부리던 놈들이 갑자기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갑자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어디로 갔냐? 민경호 대감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얘네들은 선해청 직원이 아니라 이 집 하인들이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하인들이 여기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을까? 이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문 걸어 잠갑니다. 군인들은 문 두들겼죠. 야 문 열어라. 우리는 지금 대감님한테 줄 편지 갖고 왔다. 문 열어라 라고 했더니 공포에 질린 얘네들이 지붕 위에 올라와서 기왓장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또다시 입고 있었던 게 있죠. 자기들이 기왓장을 던지는 상대는 누구다? 군인이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은 열받아서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민경호는 없었지만은 창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곡식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제 대충 퍼즐이 맞춰지시죠? 얘네들이 월급을 못 받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얘가 삥땅 처먹었다는 거죠. 얘가 가로챈 겁니다. 자, 이게 외척의 본격적인 비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 부셨죠? 이미 상황 시작된 거지? 문 부신 순간 이제 어떻게 된 걸까? 이미 일 저지른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모가지 잘리겠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대장님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희 민경호 대감집 문 부셨어요. 저희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릴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식한 군인들이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생각했느냐? 자기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 분을 생각해냅니다. 이분 때 참 좋았어요. 흥선대원군 때 별기기 전에 구식준이들은 정말 잘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가죠.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아 대감 어르신 계실 땐 참 좋았는데 저희가 요즘 참 이래서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도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참 상황이 안 좋구나.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도 보내버려야 될 텐데 걔네들을 참 내 입으로 얘기할 순 없고 걔가 누군지 너희들이 대충 짐작이 가겠지라고 하자 군인들이 이제 끄덕끄덕거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동합니다. 자 일단 어디로 갔을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없애야겠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장세력 별기군 때려보십니다. 그리고 별기군 훈련을 맡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몽땅 다 힘들어졌어. 이럴 때마다 개집 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공사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쯤 누가? 도시아 측민들이 합류해서 이제 일본 공사관 같이 때려부십니다. 뭐 상황은 짐작하시겠죠? 야 니네 어디가? 아 우리 일본 공사관 때려부시러 가.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때려부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로 백성이 궁궐에 난입합니다. 경복궁으로 돌진합니다. 누구 잡으러 가야겠니? 명성황후 잡으러 가는 거겠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깨달은 명성황후 도망칩니다. 이미 막을 군대가 없죠. 그래서 명성황후 궁녀의 복장을 빌려 입고서 급하게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느냐? 이제 나중에 한강 건너서 도망가는데요. 뱃사공한테 줄 돈이 없었대요. 챙겨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왕비가 끼고 있던 반지를 갖다가 빼주고서 뱃사공 대박 났지. 그리고 결국 도망친 결과 충청도까지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종은 군인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군인들은 명성황후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계속해서 명성황후 찾아다니면서 농성을 풀지 않았고 고종은 결국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좌에 복귀하고 군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 시체 내나라를 외쳤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알았어 죽었어 그러면서 명성황후의 장례식까지 치러버립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래서 결국 군인들은 그제서야 이제 해산하게 되고요. 근데 차마 왕은 죽이지 않아요. 고종은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명성황후를 미워할 뿐입니다. 참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고 명성황후는 자기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꼴을 봤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빡쳐서 청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청나라에 요청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오케이지요. 군대 보내달랍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정 간섭할 좋을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일단 첫 번째 작업으로서 흥선대원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온 흥선대원군을 그대로 납치해서 청나라로 들고 날립니다. 그리고 군대 출동시켜서 99인들 다 진압한 다음에 모든 것들 원상복귀 시키는 것들, 심지어 흥선대원군이 권좌복귀해서 하면서 당연히 모든 개화정책 중단시켰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면서 모든 걸 원상복귀시키고 명성황후도 돌아오면서 끝나는 것이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줄거리 길게 얘기한 거는요, 예전엔 신웅에 이런 적도 나왔어요. 지도 한 장 줘요. 군인들의 이돈 경로. 그래서 이제 민경호 대감집에서 선해청 들려서 궁궐로 갔, 일본 공사관 들려서 궁궐로 갔다. 그거 이동 경로 하나 주고서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뭐게?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미리 그냥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이름이라든지 알아주시면은 이모군란이라는 걸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 정리합니다. 자, 일단은 청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정 간섭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마건상이란 사람과 멜렌도로프란 사람 파견합니다. 마건상 어느 나라 사람이겠니? 청나라 사람일 거고요. 멜렌도로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청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파견된 고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경제라든지 외교 쪽 고문을 역할하면서 내정 간섭하고요. 그리고 세레모니도 해야죠.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걸 제대로 규정하는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 소리 합니다. 일본도 갑자기 이제 재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과 조물포 조약을 맺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사관 때려 부실 땐 좋았죠. 고쳐줘야지. 그래서 공사관 파괴에 대한 배상금 지불. 그리고 일본인들도 꽤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공사관, 우리나라 군대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경비병 주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두 개나 왔죠. 청나라 군대 왕창, 일본 군대도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의 줄거리 결과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장척사 운동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 쳤지, 어이구야.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지금쯤이면 건우가 자고 있겠지? 오, 훌륭해. 자, 위장석사운동 정의의 수호자들입니다. 정의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왜? 위자는 지키다라는 의미고요. 이 정자는 무려 바를 정자를 씁니다. 바른 것을 지키는 분들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른 것이라는 건 정학, 바른 학문, 그리고 그 실제 정체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수호자들이 되려? 그럼 이분은 대부분 누구겠니? 유생들, 양반들이겠죠. 그래서 성리학을 지키면서 예전 것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 이분들의 활동이 쉽게 그냥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860년대, 그리고 1870년대, 그리고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 이후까지 그냥 표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주요 활동했었던 인물들과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물과 그리고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인데요.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이 네 시기 중에 이 위정척사 운동을 하시던 분들, 유생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당연히 60년대죠.
국가의 정책과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일치하는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때는 아주 좋았겠지요. 자, 1860년대 큰 사건, 외세 침략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인 양요가 있었지요. 그거 외에도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든지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세 침략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열심히 외칩니다. 척화 주전론. 척화비는 알지? 평화를 배척하는 비석. 내용은 뭐였니? 예, 지금 우리는 평화를 배척해야 된다. 평화를 얘기하는 놈들은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다. 주전은 무슨 뜻? 자, 병자호란 때도 나왔죠. 주화파. 그리고 싸우자라는 애들이죠. 그래서 평화는 멀리, 싸우자라는 애들이고요. 이항로, 기정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분들이에요. 전성기다 보니까 두 명이 같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870년대 대외적으로 큰 사건은 뭐가 있을까? 자, 1870년대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강화도 조약 맺고 개항할 때가 됐죠. 자, 이때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었니? 그놈이나 그놈이나.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론 외쳤죠. 그리고 그 외쳤던 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 되시겠습니다. 자, 이름 빨간색으로 괜히 쓰는 거 아닙니다. 아까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선 이 근대의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건에 등장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선 생략돼 있지만은 이미 서원철폐 서원철폐 얘기 있었을 때 굉장히 크게 반대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고종한테 정치 직접 하셔야 됩니다라고 상소 올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외쳤죠. 외양일체론. 외놈들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병활동까지 이어집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세력이 커서 진압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진압하러 왕의 군대가 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옵니다. 그러자 유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왕과 황제한테 절대 개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지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을 풀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한테 넘겨진 다음에 일본 애들이 대마도로 귀양 보내버렸고 대마도에서 너희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끊고서 돌아가신 분 최익현 선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생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80년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모군란 전에 즈음에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 유생들이 반대할 만한 거 미국과 수교하죠. 그래서 조미수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개화정책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조미수교 반대할 때 무슨 얘기 있었다? 어떤 것들? 조선 책략 들여왔죠, 이제. 조선 책략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지? 외교 얘기할 때 나오고 사절단 얘기할 때도 나오고 조선 책략 반대하면서 김홍집 죽여라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 되겠습니다. 이름이 친숙한 아저씨예요. 만손이 아저씨. 이름 재밌지? 손이 만개래. 손이 만개인 걸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죠. 영남 만인소라는 걸 올려요.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의 만인,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소, 건의사항 소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손이 아저씨가 만인소라고 해서 만자가 겹치면서 우리한테 외울 거리를 안겨준 아주 고마운 이름 이만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1890년대 이미 뭐 개화정책 대세지요. 이분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을미사변과 그리고 머리 깎아라 단발령에 대항해서 국모의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머리는 조상님이 흘려주시는 소중한 것이다 상처를 내는 것은 불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일 의병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유인석 같은 의병장들 등장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위정척사운동은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들 되겠고요. 자, 평가들 보실까요? 책에서 이제 마지막 다섯 줄 평가 부분 좀 보겠습니다. 위정척사운동 긍정적인 점이 하나 있죠. 서양과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반침략 민족운동입니다. 자, 반외세 활동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 하나고요.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죠. 발전을 늦췄다라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계점입니다. 이후 항일운동으로 계승되기도 했지만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한계가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의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성향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자라고 했었어요. 어떤 기준들이 있었니? 일단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애들과 그리고 봉건적인 예전식 구식 성리학적 것들을 유지하려는 애들. 이 한 가지 방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개항 내지는 개화 그리고 반대 좋게 얘기해서 반외세라고 써줬었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위정척사파는 어느 쪽이니 결국? 이거죠. 봉건적이면서 반외세. 이게 유생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봉건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전에 여러 가지를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일부도 이제 유생들 사이에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위정척사운동 되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외세에 저항했다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 위정척사운동 전개까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좀 바쁜 편이에요.